우선 지금 시장세를 보시면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무료로 진행되고 운영되는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실제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지금 모습이죠. 그죠? 조금 더 빠졌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3번 포인트 구간이 여기 보라색 선인데 이 구간을 돌파해줘야 된다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죠. 근데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보시면 반등이 정말 조만간 종지부를 찍는다면 더욱더 많은 포기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색다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한편으로 이 포기하는 분들 바라보면 그게 정말 내가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근데 그런 시장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이전의 투자자들보다 지금도 투자자들이 확실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월봉상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달은 5월달 한 달은 하락한 달이다. 하락한 달. 노니님께서도 멤버십 분양등급 어서 오시고요. 졸업 예정 코인이 또 나가죠. 그죠? 멤버십 분양등급 전용으로 우리가 모아가야 될 코인들 코부기도 역시 쓸어 모으고 그 시점, 타이밍, 금액대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쓸어 모을 코인들 늦지 않게 확인을 해보시고 나머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즌에 다시 상승장 여기 큰 하락 반등장 이때도 반등장에서도 월봉 캔들 음봉 마감 되고 나서 시장은 주저앉았어요. 지금은 엄청 저렴한 가격처럼 그냥 전향 지금보다 약할 것 같은데 약했던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심했다 변동성이. 이전에도 음봉이 출현하면서 지금 5월달 마감 캔들 봉처럼 그러면서 시장이 시작되었다. 다시 재차 락장이. 그래서 마찬가지 오전에 7시에 매번 녹화 방송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시면 알짜배기 영상들이 있으니까 항상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일봉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은 흐르고 있다. 자, 이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 실제로 어디가 있을까? 생각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어딜까요? 여기 두세 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을까? 화면에서 지금과 마치 비슷한 패턴 구간대들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아래 꼬리를 먼저 쭉 빼줘요. 여기서 음봉 캔들이 그리고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가 몸통 캔들들이 어디를? 이전의 저점부를 계속 건드리죠. 한 번, 두 번, 그죠? 세 번째 때 이제 음봉 캔들이 몸통으로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주저앉았던 구간대 여기가 어디냐? 작년 5월달 보시면 또 있어요. 또 있다. 어디? 여기.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음봉 캔들 몸통으로 쫙 뺐다가 이때도 반등이 나오는 척 했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 넘었습니다. 이때도 우리 방송에서 시즌은 이미 종료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을 대폭 늘려나가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두 배나 더 비싼 구간대였어요. 실제로 이때도 보시면 반등은 나오지만 이전의 저점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까운 그 구간대 정도 두드려주다가 음봉 캔들 마감되면서 시장은 주저앉았어요. 자, 지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패턴이 나오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어딜까? 여기죠? 아래 꼬리 쭉 빼고, 그죠? 한 번 건드리고, 당연히 반등은 나오고, 다시 하여금 또 반등이 빠른 시일 내에 보라색 구간, 3번 포인트 구간입니다. 여기가 저번 주부터 설명을 드렸던 구간. 자, 3번 포인트 구간을 빠르게 돌파해주고, 그죠? 여기를 빠르게 극복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지지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포인트 구간대를 돌파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리테스트 지지 거치면서, 이전에 고점 부인 4천만원, 4천, 여기 100만원 부근까지 힘차게, 거세게 치고 올라가야 반등이 더욱더 유효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기법적으로도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작년에 그런 패턴대로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 기준점으로 어떻게 됐다? 시장이 결국에 큰 하락이 됐고 아직까지 그 기준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돌파한 게 아니라
맞고 떨어졌어요. 지금이 우리가 머무는 구간이 이 음봉 캔들입니다. 즉 5월 달은 상승한 달이 아니다. 하락 마감했다는 거. 자,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게 좋다? 이전에 계속 간다 돌장이다 라고 외쳤던 분들 너무 많죠. 왜? 실제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우리 방송에서 표현 자체를 상승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장이 아니다, 이건 가짜라는 거죠. 뭐다? 단순 반등장이라고 여기서부터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었다면 간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푸념이죠. 지금은 푸념이다. 아쉬움에 따라서. 왜? 반등장이 맞았으니까. 상승장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졸업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본 자들보다 어떻게? 수익을 본 자들이 훨씬 많아야 되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신규 계좌가 무지막지하게 생성이 돼야 된다. 결국에 시장에 있어서 개인들의 유동성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유동성이 아니라. 자, 기관과 세력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무엇을 늘려나가고 있다? 돈을 늘려나가고 있어. 왜? 이번 반등에서 더 늘려나가고 있어. 왜? 이 반등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주워 담는다. 근데 개인들은 여기를 계속 푸념에 가깝대죠. 푸념. 푸념에 따라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 상승장이다 상승장이다. 대비는 언제 하려고. 이미 지금 반등 좋다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분들 말처럼 많이 나왔다면 만족을 하셨냐 이거죠. 만족 못했다. 결국에 이전부터 말씀드리던 개미를 털기 위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반등이 종지부가 찍는다면, 종지부가 되어버린다면 이전의 저점도 무색할 만큼 서서히 잠식을 하면서 이제 개미들 피를 말리는 그런 구간들로 접어들 거라 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더 많이 진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시장에 살아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매번 간다 해서 진짜 앞으로 2, 3년 뒤 이런 구간 때 불장이 오면, 그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때 정작 나는 졸업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아시겠죠? 일각에 또 한 가지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 실제로 계실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부기 채널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다. 어떤 말? 아니 진짜 이 시장에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면 왜 굳이 방송을 하느냐? 힘들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돈을 정말 많이 번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최고의 재벌 이재용 역시도 그러면 왜 반도체를 개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런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왜 계속 핸드폰을 개발을 할까? 그죠? 그냥 놀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수험생분들도 실제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공무원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뭐 국가고시 많으니까. 근데 학원가, 노량진이나 이런 학원가를 가보면 선생님들 스펙이 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 공부 잘하는데 왜 힘들게 굳이 알려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앞으로도 서민으로 머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생각이 짧다. 실제로 부자가 안 돼봐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도 실제로 그대로 똑같이 하지 못할지언정 뭐다? 충분히 귀담아 듣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래서 알려줘도 상관없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보기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 있으니까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 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 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 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할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보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보기에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